옳지. 옳지 뭐. 안녕하세요. 도건의 훈련사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강아지의 주의와 집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이컨택 훈련에 대해서 배워볼까 하는데요. 훈련에 필요한 준비물은 강아지가 좋아하는 간식과 클리커가 있으시면 되는데요. 클리커가 없으신 분들은 칭찬으로 대처가 가능하니 간식 하나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컨택 훈련은 굉장히 간단한 훈련이지만 배워두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훈련의 시작은 강아지를 앞에 앉아 혹은 엎드려를 시켜 놓으신 상태에서 강아지가 견주님과 눈을 마주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강아지가 아주 잠깐이라도 스쳐 지나가듯이 눈빛을 마주쳐도 칭찬과 보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강아지가 견주님의 눈빛을 스쳐 지나가면서 마주치기만 해도 칭찬을 해주셔야 되지만 강아지가 훈련을 이해하고 숙달이 되었다면 1초 동안 눈을 마주치면 칭찬하고 그 다음에는 2초, 3초 이런 식으로 눈을 마주치고 있는 시간을 늘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강아지와의 시선을 마주치고 있는 동안은 강아지에게 계속 잘하고 있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주셔야 되는데요. 그 잘하고 있다는 신호는 옳지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거나 밝은 표정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단계에서 강아지가 먹이를 주는 손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강아지가 여기에만 집중을 한다면 뒷짐을 지시고 훈련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옳지 뭐. 옳지. 자, 이렇게 해서 강아지가 견주님의 눈을 3초 이상 잘 마주친다면 이제 명령어를 알려줘야 할 차례인데요. 이 단계까지 오셨으면 강아지가 이미 견주님과 눈을 잘 마주친 상태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 상태에서 명령어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훈련의 방법은 강아지를 동일하게 앞에 두신 다음 룩, 봐, 눈 같은 간단한 단어를 사용한 뒤 강아지가 눈을 마주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룩. 룩. 옳지. 집어. 옳지. 이렇게 해서 강아지의 집중력을 가져올 수 있는 아이컨택 훈련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이 훈련을 다양하게 활용하시다 보면 항상 견주님께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강아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배워볼 훈련은 강아지가 물건을 가져오게 만드는 가져와 훈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구원의 훈련사 김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